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 교수셨습니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통증 없이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암투병 끝에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195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우상의 파괴라는 패기 넘치는 제목의 평론으로 등단한 고인은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한편 경향신문 파리 특파원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도 오래 몸을 담았습니다. 1956년 평론 우상의 파괴를 발표하면서 지성문단을 향해서 무지 몽매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듯 고가한 우리 세대의 정신을 제물로 바치던 우울한 시대는 지났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해서 신세대 문학의 기수가 됐습니다. 1968년 2월에서 3월 조선일보 지면에서 전개된 참여시인과의 순수 참여 논쟁이 문학평론가였던 초기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참여시인은 지식인의 사회참여라는 글에서 실명으로 교수님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조종을 울리는가라는 글에서 오도된 참여론을 비판하고 이에 참여시인은 실험적인 문학과 정치적 자유라는 글로 맞섰습니다. 모든 전이 문학은 불온하다라는 저 유명한 명제가 제출된 것이 이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문학은 권력이나 정치 이념의 신여가 아니다라는 글로 맞서는 등 논쟁은 사뭇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열세한 참여 시인의 40주기를 기념해서 2018년도에 나온 헌정 산문집 신은 나의 닻이다 해서 글을 실어가지고 서로 누운 자리는 달랐어도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982년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편해서 일본 사회의 심층을 분석하면서 일본의 분재, 쥐, 부채 등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축소지향이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소형 상품 생산의 성공 요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일본이 축소지향을 유지해서 공업사회의 거인이 됐지만은 대륙 침략을 통한 확대지향을 시도했던 것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982년 일본과 한국에서 함께 나온 이 책은 일본 사회와 문화의 핵심을 축소지향이라는 날렵한 표현으로 포착해서 두 나라에서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 문화론에 중요한 텍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을 총괄 기획했습니다. 개회식 마무리를 침묵 속에 홀로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의 등장으로 꾸미면서 정적과 여백의 미학을 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6살 때 굴렁쇠를 굴리며 보리밭길을 가는데 화사한 햇볕 속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1990년 문화부 장관에 취임한 뒤 국립국어원을 세워 언어 순화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잘한 일로 노견이라는 행정용어를 갓길이라는 행정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자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세워서 문화영재 양성의 기반도 닦았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정부와 사회의 도래를 일찍 파악해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는 표어를 제시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을 융합한 디질로그라고 하는 신조어를 내놓으면서 현실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글을 썼고 몇 년에 한 번씩 1년씩 외국에 나가서 책을 한 권씩을 써냈습니다. 2012년 맏딸을 암으로 잃었지만은 딸의 권유로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지 않나? 그때 나는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에 대해서 모든 게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산다는 게 뭔가 내 이야기 하나 보태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남긴 말입니다. 말년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공유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히라보에서 온 단어인 자궁이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놀랄 만큼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라보에서 온 자궁이라는 단어는 WOMB, 움이고 히라보에서 온 단어인 무덤이라는 단어는 툼, 즉 TOMB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죽는 거다. 기저귀가 까칠한 수위와 닮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은 인간을 멸하는 게 아니라 풍요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영전에 바치는 질경이 꽃 하나의 의미라는 조시를 써서 독재와 독선, 역사의 두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밑에서 어렵게 피어난 질긴 질경이 꽃 모습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복막에서 시작한 암이 퍼져나갔지만은 수술을 적절한 시점에 중단하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대신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2017년 암 선고를 받았지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는 건강체크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젊은 시절 지성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이끌었다고 하면 말년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숙고하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또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꽃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암 선고를 받고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야 역설적으로 가장 농밀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암투병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이 목전에 와도 글을 쓰겠다면서 집필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사진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독재자를 피해서는 도망갈 수 있지만 지금은 도망가면 백신도 맞을 수 없다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백신을 배급해서 생명을 살려주는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끄는 것은 주류가 아니라 보리밭처럼 밟히고 올라온 마이너리티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는 역할을 지식인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인들은 정치 경제에 족속되어 있는데 지식인들이 정치 밖에서 정치를 객관화하는 것이 그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명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GDP, 즉 국내 총생산 수치였는데 이제는 환자 수나 사망자 수가 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물질 가치가 생명 가치로 바뀐 것이라고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온 세상을 코로나의 창궐에 대해서는 죽음을 통해 황폐화된 개인을 응시하게 된 것이며 죽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
였다고 회고하면서 동행자 없이 숭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경쟁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던 온라인으로 축사를 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대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